실손 의료보험은 국민보험이라고 불릴 만큼 거의 모든 분들이 가입하고 있는데요. 내년부터 실손 보험료가 최대 30% 인상될 것이란 전망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소비자 입장에서는 달가운 소식은 아닌데요. 보험사들이 실손 보험료를 인상하려는 속내를 강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부의 보험업 활성화 방안에 따라 내년부터 실손보험료가 최대 30% 인상될 것이란 소식이 들려옵니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우려스럽다는 반응입니다. 그 실손보험이 있어서 일반 서민들이 참 좋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올려버리면 좀 어렵겠는데요? 현재는 특별히 제가 이렇게 쓸만한 그런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는 아닌데, 실손보험이나 이런 게 있어요. 저는 가입을 하고 싶어도 추후에 인상이 된다고 하면 좀 많이 고려를 해보지 않을까, 약간 좀 부담이 돼서. 손보사들은 이미 올해 초 금융당국이 제시한 5년간의 보험료 인상 유예 기간이 끝나자 보험료를 평균 14%가량 올렸습니다. 그런데도 내년에 최대 30%의 보험료 인상이 예고되는 것은 왜일까? 손보사들은 악화된 손해율을 그 원인으로 꼽습니다. 실손보험 손해율의 적정 수준은 100% 이하. 하지만 해마다 손해율이 증가하면서 150%에 육박한 곳도 있습니다. 현대해상은 실손보험 손해율이 150%로 지난해와 비교해 크게 악화됐습니다. 메리츠화재와 KB손보, 동부화재 모두 비슷한 상황이며 비교적 양호한 수준의 삼성화재도 100%는 넘긴 상태입니다. 이처럼 손해율이 악화되는 것은 비급여 의료비가 비싸지면서 지급되는 보험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났기 때문입니다. 대형 손보사들의 평균 실손보험금 청구 건수는 해마다 증가해 지난해 200만 건을 훌쩍 넘겼고, 지급된 연간 평균 보험금도 700억 원에 육박합니다. 올해는 이보다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금융당국은 실손보험 손해율을 개선하기 위해 비급여 의료비의 적정성 심사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보험료 인상이 근본 해결책이 아닌 만큼 보험금 지급 심사 강화 등 보험사들의 자체적인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도 비등합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강은혜입니다.